반가워요, 여러분. 가을, 겨울 시즌이 되면 여자들의 꽃은 바로 요 니트잖아요. 딱 최정예로 에센셜템 6가지 골라봤거든요. 아마 여기에는 여러분들 취향이 1~2개 정도는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이라면 질 좋은 니트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딱 거기에 맞춰서 니트 추천하고 코디법까지 깔끔하게 준비했습니다. 클래식이 오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소재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린 니트는 올백으로 어디 어디 다 받쳐 입을 수 있는 폴가먼트. 어떤 거냐고요? 전부 다 하나로 된 옷!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봉제가 없어요. 니트 짓기에서 논스톱으로 한 번에 짜버리는 니트거든요. 이런 니트들이 장점이라고 하면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 할 정도의 편안한 착용감, 그리고 몸에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비싸요. 이 제품은 이파인이라는 니트 전문 브랜드의 제품이고, 컬러는 베이지톤, 멜란지로, 그리고 기본 중에 기본 블랙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기본입니다. 진짜 기본. 디테일 없이 좋은 소재감과 우수한 외관으로만 승부하는 폴가먼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봉제선이 하나도 없이 니트의 직조 장식으로만 끝났죠. 그리고 넥 부분은 잘 늘어나지 않게 마감 깨끗하게 되어 있고, 이런 거 기본 입을 때 목걸이를 할 틈 정도는 주자. 그래서 적당하게 여유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폴가먼트 기본 니트 있으면 좋다. 올백으로 기본 니트 말고 좀 예쁜 거 들고 왔어요. 완전 예쁨. 카라 부분이 누우면서 약간 옆으로 퍼졌잖아요. 조금 넓이가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몸통이 조금 작아 보이는 효과 있어요. 만든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너무 우수해. 아, 니트에서 이렇게 섬세하게. 그리고 지금 몸선이 아주 아주 날씬해 보이도록, 여러분 여기 보면 코 빠진 거 보이죠? 그러면서 몸선을 타게 이렇게 사선으로 빠지게 이렇게 직조가 되어 있어서 입으면 즉시 몸이 이렇게 호리병이 될 예정. 감사 감사. 그리고 전체적으로 골지로 되어 있어서 편안한 착용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이보리 컬러 있고 핑크 컬러, 그리고 배색 있는 요 두 가지 컬러 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러분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바로 가디건. 이거는 제가 착으로 미리 보여드릴게요. 원산 너무 예뻐요. 복잡 미묘한 컬러들이 깔려있는데 에어리한 터치감 있잖아요. 이게 약간 푹신푹신한 거. 그래서 너무 가볍고 따뜻하다. 저는 단품으로 입었을 때 이 정도의 터치는 충분한데, 예민한 분들은 이거 약간 까슬거린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가디건 예쁜 부분은 여기서 보면 그냥 살짝 단차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넥 부분이 많이 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품으로 입었을 때 목걸이 하나 정도면 해주면. 팔 끝에 보면 소매 부리를 길게 이렇게 잡아주는 요 느낌에서 뭔가 따뜻하기도 하고 예쁜 느낌이 있죠. 페미닌하고 원산 느낌이랑 핏이랑 살짝의 디테일만으로 충분히 예쁨이 있어서 기본 가디건으로 하나 있으면 되게 든든하겠다. 우리 16%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혼방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폴리우레탄이 스판인데 그게 5% 정도 들어갔거든요. 니트에도 이렇게 스판이 들어가면 굉장히 옷이 탄성이 있어요. 느껴지시죠? 회복력이 좋아서 실용적으로 오래 입을 수 있는 가디건. 그 다음 에센셜하게 있으면 좋은 거 바로 저거 스트라이프. 이 스트라이프 니트는 클래식 중에 클래식, 에센셜 중에 에센셜. 그래서 블랙 슬랙스 아니면 여기서 크림진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데님 입는다든지 진짜 다 되는 코디가 바로 요 스트라이프예요. 울 80%, 나일론 20%. 가벼우면서 따뜻하고, 이거는 두께가 조금 도톰하게 있는 편이에요. 이 넥 부분 끝에 요런 햄라인 쪽으로 블랙 배색이 같이 들어가니까 얼굴을 좀 중심을 잡아주는 요런 디테일들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선명해 보이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핏은 앞에서 보면 어깨를 이렇게 드랍으로 떨어뜨렸거든요. 이런 게 또 덩치 안 커 보이고 예뻐요. 근데 뒤에서는 라글란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일반 세딘보다 조금 더 활동성이 좋고 적당한 진동틀레를 유지하면서 라글란의 장점을 가져가는 니트. 그리고 몸판의 스트라이프랑 소매의 칼맞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런 거 이제 중요합니다. 이건 합격. 그 다음 에센셜템 하면, 아, 이거 빠지면 섭섭해요. 바로 피셔맨 니트인데, 제가 일반 피셔맨 니트면 안 가지고 왔겠죠. 우리 왜냐면 피셔맨 니트는 거의 다 하나씩 정도는 있거든요. 근데 얘는 변형이 너무 몸선을 예쁘게 하길래 제가 추천합니다. 이 니트는 직조 상태 보이죠? 장식이 많은데, 제가 예쁘다고 생각한 요소는 요 위쪽이었거든요. 목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넓어지게 니트 짠 거 있잖아요. 요렇게 떨어지는 디테일이죠. 요거. 요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입었을 때 굉장히 페미닌해 보이죠.
보이는 요소거든요. 그리고 목이 이 정도까지 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추워지나 할 때부터 완전 든든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핏은 여러분들 딱 보시다시피 완전 여유 있는 핏감이에요. 모든 체형에 예쁘게 잘 입을 수 있는 니트이고 안정된 기장감. 소재는 울 80에 나일론 20. 지금 제가 여타 보여드린 니트보다 조금 무게가 나가는데 그 말은 원사가 많이 들어갔어요. 직조에서 이런 디테일들 이렇게 빡빡 살아있잖아요. 느슨하지 않게 짜져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원사가 좋아도 무게가 좀 나갈 수밖에 없다. 마지막 에센셜템은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이런 스타일도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거든요.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집업 스타일들. 가디건이 대용이 되기도 하고 점퍼의 대용이 되기도 하면서 레이어링해서 받쳐입기 요만한 요물이 없어요. 짚어있는 대로 이렇게 지금 헤임라인 쪽으로 배색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다 채웠을 때 이렇게 몸이 갈라지는 거 이런 것들 날씬해 보이고 몸판에 헤임라인 쪽으로 같이 배색이 연결되고 소매 끝에도 배색이 있고 그리고 넥 부분에도 이렇게 배색이 연결돼서 전체적으로 입으면 사람 되게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이 니트는 울 47%, 캐시미어 5%. 그래서 전체적으로 울성이 50% 이상이 들어가고 푹신한 느낌으로 에어리하게 직조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훨씬 따뜻하다. 기장감도 지금 딱 보면 되게 안정적이죠. 근데 밑에서 시보리를 좀 잡아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걸쳐 입어도 예쁘게 나오겠다. 집업 가디건은 필요한데 이 정도로 디테일 갖춘 거는 잘 없다. 뭔가 출근길이 멋있어. 뿅. 제가 이너로는 콜가먼트 울 100% 니트 있잖아요. 그거를 입고 상하이 블랙으로 맞춰 입었는데 실루엣이랑 약간 변주가 있는 스타일로 코디를 한번 해봤어요. 이 콜가먼트 니트의 핏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몸선을 그대로 타고 흐르는 느낌이거든요. 빼서 입어도 되고 넣어 입어도 좋은데 원단이 얇기 때문에 어떤 슬림한 바지에 넣어 입어도 사실 뭔가 쏙쏙 잘 들어가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트임 있거든요. 옆으로 살짝 찔러서 그냥 대충 이렇게 뭐 해도 핏이 잘 떨어진다. 특히나 이렇게 기본으로 늘 받쳐입는 이너라면 콜가먼트가 가지는 매력이 더 좀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었을 때 거슬리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도 여기도 몸판도 시접 처리 이런 거에 막 예민한 분들 있잖아요. 일단 콜가먼트로 가시면 됩니다. 트위드 자켓처럼 생겼는데 디자인은 트러커라는 거. 그거는 더 아이자 제품이고 왜 청자켓 디자인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원단은 텍스처가 있는 트위드 원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코디한 바지는 플레어 핏으로 되어 있는 코튼백 제품이고 다리를 딱 잡아줘서 라인이 진짜 예쁘죠. 전체적으로 코디를 브라운 계열을 잘 써서 편안하면서도 가을에 딱 예쁘게 입을 수 있는 활동성 좋은 룩으로 연출해봤거든요. 왜 우리가 아우터 입을 때 자켓이든 점퍼든 요 정도는 다 보이잖아요. 근데 요런 부분에서 디테일이 있고 이 디테일이 고급지게 잘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좋거든요. 뭔가 셔츠의 대용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차를 입은 이너가 될 것 같아요. 슬림하게 빠져있기 때문에 몸에 이렇게 쏙쏙 넣어있기 좋고 그리고 이제 좀 겨울 넘어가면 얇은 목티 있잖아요. 그거 받쳐 입고 레이어링해서 저 입을 것 같아요. 청자켓은 올리브 대 올리브 제품인데 아웃포켓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단추에서도 싸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성스러운 부분과 고급진 느낌을 주면서 코디하기 좋은 약간 진중청? 스커트는 앞에 단추들은 열리지 않는 페이크 단추예요. 활동성을 주는 딥밴드가 여기 있는데 이 벨트도 세트거든요. 이렇게 딱 하니까 제대로 갖춘 것 같은데 거의 뭐 몸빼치마 입은 것처럼 편안한 그 느낌이에요. 제가 이 원사가 너무 예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절묘하게 매칭한 단추. 보라색으로 뭔가 여기 안에서도 약간 멜란지처럼 색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니트 원사랑 뭐 하나로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전체 골지니까 조금의 그 원사 두께에서의 조직감도 있고 골지가 잘 표현이 되면서 이 예쁜 원사가 플레임보다는 골지에서 조금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당한 기장감이어서 단품으로 입었을 때 노출 없이 다리는 길어 보이는 딱 좋은 기장감. 자, 이런 톤의 상의를 입을 때 하의를 뭐를 입으면 가장 조화가 좋을까? 복잡하게 섞여있는 이런 톤 안에서 뭘 하나 택해서 그거의 진한 컬러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톤인 거죠. 저 고민 안 하고 진청 데님 입었거든요. 더 틸버리 제품이고 허리 안쪽으로 전체 이벤트 들어가 있거든요. 스판이 3%인데 텐션감이 너무 좋고 코튼이랑 레이온이랑 혼방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워요, 일반 데님보다. 여러분, 이런 코디가 블랙 화이트 코디 중에서 가장 예쁜 거 아닌가? 풀 스커트로 이렇게 코디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살짝 다리 보이게 해서 시원한 양말을 신고 스퀘어 토이 더비 슈즈로 이렇게 마무리 해봤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죠? 소녀 감성 가득. 이 니트는 그 예쁨도 있는데 사실 이 넥 부분에서 제가 요 강조했던 요거 있잖아요, 요거 좀 힘이 센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시보리 부분이 블랙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블랙으로 잡아주는 게 훨씬 좋지. 화이트 부분에서는 배가 이제 걸리면 조금 더 부해 보일 수 있고,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하의는 같이 연결을 시키는 게 좋아요. 손끝의 배색 부분 또 블랙이어서 이런 건 또 오염에도 좋고. 이거는 더 아이사 제품이고 트위드 자켓의 패딩 버전인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쉐입을 잡으면 블루종 지면서 귀여운 점퍼 이런 스타일이 됩니다. 그리고 요 퀼팅도 두 줄 스티치가 하나 있고 한 줄 스티치가 있고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잘 입을 것 같은데? 요 민트에 진청 바지에 그리고 신발 버터 컬러. 지금 이런 스타일은 10월 말까지도 단품으로 이렇게 입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제법 두께감이 있고 따뜻하거든요. 일단 제가 요 직조 부분이 너무 예쁘다고 했는데 실제로 입었을 때 이제 핏을 확인해보면 제가 뭐 말한지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요렇게 떨어지는 요 느낌 있잖아요. 완전 여리여리. 그래서 몸선을 타고 흐르는데 이게 두께감이 있는 니트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부해 보이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요렇게 떨어 지금 뭔가 내 얼굴로 중심이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 그게 이 니트의 가장 포인트이고 이렇게 선 잡히는 것들은 승모근 발달 체형에는 진짜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목이 이만큼이 보이고 반목이 이만큼 있으니까 굉장히 목도 좀 길어 보이고 얼굴도 이거 좀 작아 보이는 효과 있어서 너무 예쁩니다. 컬러는 뭐 말목. 하의도 그냥 귀엽게 같이 맞춰봤거든요. 세미 플레어 핏이고 조금 전에 입었던 그 레이온 코튼 스판으로 되어 있는 진청 데님. 스티치 컬러 랑 맞춰서 신발까지 코디를 같이 해봤습니다. 저 너무 지성인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가을이고 하니까 독서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아, 야. 이런 니트가 주는 매력이 단정해 보이고 패션적으로는 스타일리시한 요소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어서 넥을 얼만큼 오픈하냐에 따라서 세일러가 됐다가 다시 오픈했을 때는 머플러 대용까지도 될 수 있는 완전 요물템이에요. 요렇게 선 생긴 요런 직조법 있잖아요. 몸통도 좀 좁아 보이고 이렇게 있으니까 얼굴도 좀 작아 보이고 요런 부분들이 참 예쁩니다. 내가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옷이 확확 변한다. 그리고 이제 이걸 실제로 입었을 때 이 여유감 있는 핏에서 오는 멋있음? 와이드 슬랙스랑 같이 코디했는데 요런 스타일들 데일리로 무조건.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어요? 이 가을 겨울 우리를 따뜻하게 채워줄 에센셜 니트 그리고 착장 어떤 게 제일 예뻤나요? 오늘 제가 입었던 스타일들 있잖아요. 그 아이템들은 최대 8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떤 니트나 어떤 가디건이 제일 예뻤는지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면 포스트에서 적립금 10,000원씩 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 혜택 받을 부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갑니다. 안녕.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